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12장, 구약성경 맨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찾으셨으면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한 개의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신약성경 이제는 뒤로 확 넘어가서 신약성경의 로마서 8장 28절로 가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고 믿으십니까? 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이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전 세계에서 함께 우리 예배를 저도 지금 다른 나라에 와 있고, 네, 저는 지금 현재 여기 이즈미르에 와 있습니다. 이즈미르는 그리스 에게해라고 바다가 있는데요. 그 바다가 바로 앞에 있는 예, 굉장히 역사적인 중요한 도시죠. 그리고 써머나라고 알려져 있는 예, 일곱 교회의 한 교회죠. 그 써머나 지역이 바로 여기 이즈미르입니다. 거기에 와 있는데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문명의 이기 혜택이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악한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했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잠깐 제가 이제 여기 지역에 있는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여기는 지금 이제 터키입니다. 터키. 예. 여기 말로 튀르키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옆에 보면은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스는 가깝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좀 있으면 반모섬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 생을 보냈던 예, 거기서 이제 계시를 받아서 막 계시록을 썼다라고 뭐 일설에 의하면 전해지는 그 반모섬이 여기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그 반모섬은 그리스 영토예요. 지금 현재는. 예. 근데 그 그리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리스는 그리스 문명, 쉽게 말하면 헬레니즘 문명,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헬라 지역 이렇게 말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철학과 종교의 뿌리가 되는 사상이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사상이요? 서양 문명의 철학적 뿌리, 근간이 되는 모든 게 바로 이 그리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그리스가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이렇게 쭉 끌고 왔어요. 그리고 모든 세상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그 문명의 기본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그리스에서 나왔습니다. 아테네에서. 아테네 여기서 가깝습니다. 굉장히. 근데
그 그리스 문명이 태동이 되고 나서 이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로마 제국이 생기고 또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신약 성경 우리가 지금 금방 읽은 로마서 8장 28절 읽었잖아요. 신약 성경은 뭐 어떤 말로 써 있죠, 여러분? 그리스어로 써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할수 없어서 제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스어로 써 있다고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럼 이상하다. 왜 그럼 히브리어로 계속 쓰지, 신약도. 왜 그럼 신약은 그리스어로 썼을까?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어떨 때는. 생각 안 해봤어요? 네, 관심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 그럼 구약을 히브리어로 썼는데, 그럼 신약도 히브리어로 쓰지. 굳이 신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썼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섭리로 그 당시의 문화에 맞는 그 언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이 느끼시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봅시다. 왜 그런지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한번 먼저 봅시다. 자, 이걸 설명을 하면서 이제 보셔야 돼요. 자, 1절 한번 봐봐요. 창세기 12장으로 가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신지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말한다는 걸 의미하고 그다음에 그말 속에는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잘 몰라요, 지금 현재는. 근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봐봐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자, 우리 각자에게, 지금 여기 지금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1절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땅이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딘지는 몰라요, 아직까지. 근데 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다가 하란을 지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갈때 아브라함이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간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를 가라고 한게 맞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2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그걸 보셔야 돼요. 2절에 보면, 자,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같이.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약속이라는 걸 줍니다. 약속. 이게 바로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셔요. 우리에 대한 계획.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이 뭔지를 잘 몰라, 나는. 그렇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해, 나 뭐하고 살아야 되지? 이렇게. 근데 이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내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약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엄청난 약속, 이거 진짜 엄청난 약속이거든요. 이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엄청나죠.
근데 3절에 보면,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잘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이 직접 내가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자,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한다? 너를 그 사람을 저주한다. 예.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약속을 하는 건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거니까 이건 축복의 통로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축복의 통로. 근데 이게요. 축복하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고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 이거예요. 축복하면 이스라엘 민족 너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면 그 민족은 축복받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면 그 민족 저주받아. 이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약속이 엄청 오래전에 한 약속인데 지금도 유효합니까? 아니면 이 약속이 지금 사라졌습니까? 지금도 유효하죠. 그 옛날에 쓰여진 약속인데 창세기에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약속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유효하다니까요, 이게. 그대로 이어져 있어요.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 약속대로 하면 우리가 이방 민족이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들을 축복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을 저주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상호간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상호간의 법칙. 서로, each other. 이거 같이 서로 상호간의 법칙.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는 대로 받는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자, 이거를 아까 제가 그리스 문명 얘기했잖아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스 문명이 이 세상에 나왔어요. 아테네, 여기 옆에 가까워요. 지금 제가 있는데도. 아테네에서 시작된 문명이에요. 그리스 문명. 거기에서 소크라테스, 네, 여러분이 잘 아는 플라톤,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을 가르친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는 그리스 문명을 전 세계에다 퍼뜨린 대왕이라고 그러죠. 알렉산더 대왕. 큰 대자를 써서. 이 왕이 이 마케도니아라는 조그만 나라의 왕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 전체를 통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당시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쟁을 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전체를 다싹다 먹어버렸어요. 그게 지금 여기 우리가 제가 있는 이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이 아나톨리아 반도도 싹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란 땅, 사우디 있는 쪽 그쪽 땅, 그다음에 이집트 이쪽까지 쫙다 먹어버렸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불과 그때 알렉산더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스무 살 무렵. 스물 몇 살이 스물 몇 살. 그때 이 사람이 전 세계를 통일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 스물 몇 살짜리가 지금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그죠? 예, 그 철없을 시절 아니에요. 근데 그 알렉산더가 그때 그런 일을 했다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 문명의 저력이에요, 저력. 일단 그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 그러면 그 그리스 문명의 태동은 그런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주도해서 그 문명을 탄생시켰어요. 근데 그 그리스 문명이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죽음 이후에 32살에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열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그 머나먼 고향 그리스도 아니에요. 다른 데서 죽었어요. 죽고 나서 네 개의 나라로 찢어집니다. 이 알렉산더 제국이. 그래서 그 제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셀류쿠스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셀류쿠스 왕국. 그 셀류쿠스 왕국의 왕이 누구였냐면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안티오쿠스가 그리스 문명을 그대로 끌어온 사람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네 개의 나라로 찢어졌지만 그 문명 자체는 그리스 문명이 똑같이.
근데 그 안티오크스 4세라고 해요.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안티오크스 4세가 통치하던 지역이 유대 땅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땅은. 근데 이 안티오크스 4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에 있는 우상들을 전부 다 유대 땅에다가 전부 세팅을 해라. 아, 세워, 세워.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성전까지 한 거예요. 성전,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정말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 유대인들의 성전, 거기 안에다가 그 안에 지성소 있잖아요. 거기다가 세상에 그리스에 있는 우상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뭘 시켰냐면 유대인들한테 여기다가 절해, 니네들. 경배해. 이렇게 시킨 거예요. 유대인들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미치는 거죠. 유대인들 미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모세의 법을 따라서 막 그걸 지키고 율법대로 하려고 하고 이러면요, 잡아서 죽였어요, 유대인들을. 안티오쿠스 4세가 한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 그 당시 구약 성경을 읽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이 보이는 족족 불에 태워서 없애버렸어요. 자, 유대인들은 열이 받죠. 엄청난, 그게 바로 이제 그,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기 중간에 그, 400년 동안의 침묵기라고 하죠. 보통 역사적으로. 그때 일어났던 일이 이게 바로. 안티오쿠스 4세가 있었던 일이. 성경적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와,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구나. 아, 너무나 슬프다.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린 이제 끝난 건가? 이제 우린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절망과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요. 유대인들 사이에 팽배했어. 그리고 막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는 끝이다. 근데요,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마카베우스라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막 우상 숭배를 시키고 이 성전을 더럽힌 이 그리스 문명의 침략자들을 전부 다 쫓아내고 성전을 회복시켜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마카베오스 전쟁. 그 마카베오스가 일으킨 그건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거든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건이 바로 이제 그 여러분이 잘 아는 한우카라는 절기 들어보셨어요? 수전절 들어보셨죠? 성경 읽을 때 보면 예수님이 수전절 때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 마카베우스가, 유다 마카베우스가 이제 이 그리스 문명의 침략자들을 쫓아내고 일으켜서 딱그 성전을 다시 바로 세우고 유대인들을 회복시킨, 성전을 회복시킨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우카라는 절기를 대략 한 12월 정도 돼요. 우리 달력으로 보면 그때 한우카 절기를 지킵니다. 유대인들 정말 중요한 절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회복한 게 바로 한우카니까 침략자를 쫓아낸 거니까. 자, 그리스 문명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스 문명이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전 세계를 휘어잡는 강력한 사상과 문명의 근본 뿌리예요. 근데 그 그리스 문명이요, 유대인들을 핍박했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더럽혔다고요. 근데요, 그 그리스인들이 쓰던 언어가 무슨 언어예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 근데 그 그리스어로 성경을 썼어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일을 통해서, 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 세계 만방에, 열방에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오묘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저 나쁜 놈들, 성전을 더럽힌 저 더러운 놈들, 세상에 우상을 성전에다 올려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한 저놈들, 저 나쁜 놈들. 근데 저 나쁜 놈들이 쓰는 저 언어, 그리스어, 그걸 가지고 성경을 써? 신약 성경을 쓴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 언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성경에 나오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아, 이렇게 세상에 그리스, 이 나쁜 놈들이 쓴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쓰셨네. 이야, 이렇게 여러분,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네. 자, 보세요. 초대교회 아시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지금 여기가 있는 지역이 초대교회가 일어났던 아주 역사적인 현장이에요. 여기가 바로. 초대교회 일곱 교회가 있는 지역이고, 또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제가 며칠 전에 갔던 에베소에서 바울이요, 2년 넘게 수많은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거기서. 제가 뭐그 공부해봐서 너무나 잘 알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수없이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그 현장을 직접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와, 진짜 기가 막히다. 제가 그 에베소에 갔더니 에베소에 이제 원형 경기장이 이렇게 있어요. 오후 예배 때그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오후 예배 때 보세요.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근데 원형 경기장 이렇게 올라가서 쭉 보니까, 야,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밑에서 이렇게 소리를 조그맣게 얘기를 해도요, 제가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서 들어봤거든요. 소리가 들려요. 야, 이 설계가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야,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거기가 야외잖아요. 폭 터졌어요. 근데 이렇게 동그란 경기장인데 저 밑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 봐야 돼요. 근데 그 밑에서 이렇게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어떤 그 외국인이, 미국인인 것 같은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안 들려요. 조그맣게 얘기하는데. 제가 맨 위, 꼭대기에 위에서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가서 보니까, 아, 그때 당시 바울이 여기서 설교를 했겠구나. 여기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에베소에서 설교를 했겠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이해가 돼요. 자,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결국은. 바울도 유대인이고. 근데 유대인으로부터 열방으로 그 메시지가 쭉 나갑니다. 그렇죠? 쭉전 세계로 뻗어나가요. 자, 그리스 문명은 유대 문명을 파괴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완전히 유상으로 딱 도배를 해버리고 세팅을 시켜놓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리스 종교가 성경적 믿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지금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 문명은 유대 문명을 파괴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유대 문명이 그리스 문명으로, 네? 변화됐어요, 또. 희한하죠. 유대 문명이 그리스 문명으로 막 이렇게 동화돼가지고 거기가 변화됐어요. 그러나 그리스 종교가 성경적 믿음으로 또 바뀌어버렸어요. 네.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지금은. 지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들어와서 바꿔졌으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리스어가 성경적 계시를 지우기 위해서 그것을 썼는데, 그리스어를 가지고 성경적인 이런 거 불태우고 그걸 지우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그리스어가 오히려 거꾸로 성경적인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아멘. 어떻게? 신약 성경으로 쓰여져서.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을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읽잖아요, 지금. 얼마나 놀라워. 이게 바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이게 바로. 놀랍죠? 예.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은 정말 그렇구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구나. 이걸 제가 느껴요. 자, 보세요. 그리스 문명이 유대 문명을 파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유대 문명이 파괴되게 그냥 놔뒀어요? 아니요. 놔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유대 문명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문명을 하나님이 거꾸로 멸망시켰어요. 어떻게? 로마 제국을 통해서. 예, 로마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 뒤에. 그래서 그리스 제국을 멸망시켜버려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 문명을 괴롭히고 유대인을 괴롭힌 사람은 그 문명은 사라집니다.
그 문명은 없어져 버려요. 그 사람들 정신과 사상은 남아있죠, 물론. 남아있지만 그 사람들 힘이 약해졌어요. 자, 보세요. 그리스가 얼마나 지금까지도 힘든지를 보세요. 여기 지금 터키에 국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케말 파샤. 아타튀르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케말 파샤가 그리스에 있는 데살로니카에서 출생합니다. 거기 사람이에요. 터키 사람인데 거기서 태어났어요. 데살로니카 알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게 여기가 아니에요. 옆으로 바다 건너 그리스 땅에 있는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터키를 통일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터키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아타튀르크 케말 파샤를 굉장히 좋아해요. 거의 인격화시키는 수준이에요. 제가 와서 보니까. 가게에도 아타튀르크 사진이 붙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집 보러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막그 부동산 중개인 사무실에도 막 사진이 팍 걸려 있고 엄청납니다. 이 사람들의 이 존경심과 이 아타튀르크에 대한 어떤 생각? 아, 제가 와서 느끼는 건 와, 진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참 좋아하는구나. 그걸 느껴요. 근데 이 케말 파샤가 그리스하고 전쟁을 한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가 얼마만큼 폭망하고 지금 어렵게 되는지를 보셔요. 이 터키가요, 그리스하고 전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리스가 그냥 완전히 패전을 해버립니다. 집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쫓겨나요. 그리고 원래 여기 이즈미르도요, 옛날에는 그리스 땅이었어요, 여기가. 여기 이즈미르가. 근데 이 케말 파샤가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그리스를 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아나톨리아 반도 전체가 터키 땅이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도 유효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이 유대인을 괴롭히니까요. 그리스가 잘될 리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힘들어요. 지금까지도. 경제 무너지고요. 엉망이에요. 지금도 그리스가. 그 옛날에 찬란했던 그리스 문명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이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이 생각을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럴 수 있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자, 아브라함이 있었죠. 이게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그다음에 다윗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계보라 이게 뭐 족보란 뜻이에요. 족보.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모든 언약과 약속, 계획이 예수님까지도 이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아요. 이어진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겠다. 그거예요.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고 하게 하고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받는 거죠. 예수님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고 이어왔으니까. 자,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됐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쁜 놈들인데 유대인을 괴롭힌 애들이에요. 안티오쿠스 4세 때 최고로 심했어요, 그때. 마귀는 이 대적자, 판자, 이 마귀는 악한 일을 위해서 그걸 사용했어요. 그리스 문명을 사용했어요. 그리스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헌으로 바꾸셨어요. 자, 로마서 8장 28절 한번 펴보세요. 아까 여러분이 읽으신 구절, 본문.
예,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자, 봅시다. 이 구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우리예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구예요? 나예요, 나. 우리들. 곧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어떤 일일지라도, 그게 악한 일일지라도, 그게 나쁜 일일지라도,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힘들고, 이건 정말 이게 세상 말로, 아유, 왜 이렇게 재수없어? 막 이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나한테는 왜 좋은 일이 안 일어나지? 이럴 때. 그런 일도 어떻게 된다고? 이 구절에 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맞아요, 아니에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배워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요.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까? 막 몸이 아프고 지금 막 죽을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셔요, 하나님.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어요? 지금 내가 막암 환자예요? 내가 막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렸어요? 심장이 막 지금 벌렁벌렁해요? 괜찮아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막 괴롭혀요? 직장에 갔는데 막 거기 있는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날마다 막 힘들게 해요? 욕하고 막 그래요? 학교를 갔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때려요? 날마다 막 학교만 가면 막 때리고 욕하고 그래요? 왕따시켜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마귀는 악한 것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삶에서 어둠의 공격을 받아온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어둠의 공격을 받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을 들으시면서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에서 지금까지,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오는 나의 삶에서 어둠의 공격을 받아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부분이에요, 악한 부분. 어둠의 공격. 내가 아직 해결 못하는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예, 청년들 중에 남자들은, 아, 내가 지금 야동을 못 끊어. 막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 야동 끊어야 되는데, 아, 이거 보지 말라 그랬는데, 아, 막 이런 거 있죠? 네. 부끄럽지만,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어둠의 공격을 받아온 부분이에요. 만약에 그런 게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부분은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큰 부분이에요. 그리고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한 곳에 거하시지 않아요. 악한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해주셔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악한 곳에, 거룩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은 거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절대로 거기 가지 않아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못 만나요, 하나님을. 그래서 나의 삶에서 어둠의 공격을 받아온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가 나의 어둠의 공격을 받았지? 네. 그럼요, 그 부분을 먼저 찾으세요.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그걸 찾아요. 내가 여기를 공격받았구나. 여긴 내가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됐구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요. 그거를 선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이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제가 그리스 문명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그리스 문명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역사를 보면 다 그래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고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보세요. 유대 땅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가자 지구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에다가 미사일을 쐈어요. 이란이 지금 막 난리 났어요.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어둠의 일이죠. 악한 일이죠. 전부 다 다. 전쟁 일어나고 힘든 일이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이런 일을 들어서 악을 선으로 바꿔버리셔요. 하나님. 그럼 뭔가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일을 볼때 단순히 그냥, 아, 전쟁이 일어났나 봐. 이게 아니라, 아, 이게 지금 악한 건데 하나님이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실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바꾸실 걸까? 이걸 고민하시고 그걸 생각해 보시고 그걸 연구하셔야 돼. 아, 이거 어떻게 바꾸시지? 저는요, 이게 보여요, 지금. 아,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와 관련이 있어요. 엔타임하고 관련이 있다고. 전부 마지막 때라고, 이게.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알죠? 그렇죠?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고. 그럼 그 성전이 세워지면 이제는 마지막 때가 온 거예요. 진짜 마지막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죠? 그죠? 제가 지금 여기 그 터키 이즈미르에 와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한국하고 여기하고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여러분. 음식이 다르다는 것 뿐이지, 문화가 조금 다르다는 것 뿐이지, 사람 사는 건 거기서 거기예요, 여러분. 뭐 많이 다른 것 같죠? 많이 다르지 않아요. 어차피 삼시세끼 밥 먹고 잠자고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왜요? 지금은 그만큼 많은 세상에 전 세계가요, 세계화가 돼 있어요. 글로벌이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 글로벌화된 세계가 각각의 민족별로 나눠져서 뚜렷한 색깔을 가진 나라들로 자꾸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거꾸로 다시. 네. 그래서 계속 국가들이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막 서로 또 연합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마지막 때는 민족과 민족이 어떻게 한다고요? 싸워요. 대립을 한다고.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서 싸운다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위협하고 대적하고 고발하고 죽이고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25장에 나오는 모습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성경대로 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아, 왜 이러지?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많거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의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금 이 한국이란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여러분이 알죠?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예요, 한국은. 이런 나라가 없죠. 이렇게 가난한 나라. 옛날에 1950년대, 60년대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터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터키보다요, 훨씬 더못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 와보니까, 터키로 와보니까요, 한국이 훨씬 지금 잘 살아요. 물건 보면 물건들이 한국보다 못해요, 여러분. 못해요. 그러니까 그 흔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물건들, 우리 한국에서 흔한 물건 있잖아요. 없어요, 여기는 별로. 이제 그런 게좀 다른 거예요, 그런 거.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민족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 민족을 축복합니다. 이거의 기본적인 하나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미국 보세요. 미국 하나님이 사랑해요. 이 민족을 축복해. 지금 미국이 전 세계 강대국이잖아요. 1등이잖아요. 1등. 터키 하나님 안 믿어요. 무슬림 국가예요. 99%가 무슬림이에요, 여기. 근데요, 제가 이즈미르 여기 처음에 들어올 때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코입에 이제 공항에서, 이즈미르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바깥에 풍경을 봤어요. 집들이 그냥 다 쓰러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난민인가? 이게 집인가?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내가 보고 있는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집이 아니에요. 그냥 거의 쓰러져가는 거의 폐허 같은 집들이 쭉 있어요. 그냥 막 산에다 달동네 같이 꼭 부산 같아요. 부산. 여기 부산 캠퍼스 지금 예배드리고 있죠. 부산 캠퍼스에 보면 달동네 집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산에 딱 그거예요. 여기 이즈미르가. 근데 그 집들이 형편없는 집들이 있는 거예요.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집도 수리도 안 하고 저거 고치지도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경제가 추락을 해가지고 돈이 없는 거예요. 살기 힘든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물건을 사 보니까 물가가 비싸요. 싸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월급이 굉장히 아주 굉장히 월급이 수준이 낮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임금이 낮아요. 예. 네.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300만 원 받는다. 여기는 100만 원도 못 받아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물가는 한국하고 비슷한 거 많아요. 그러면 살수 있을까 없을까? 못 살죠. 힘들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경제가 너무 힘들고 사람들 살기가 힘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민족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거 보이시죠? 이게. 그냥 보이시죠? 제가 와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뭐 그렇게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실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잖아요. 너를 응? 네가 축복하면 너를 축복하냐는 내가 축복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유대인들을 축복하면 내가 너희들 통째로 축복해 줄게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부르심을 위해서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우리의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삶 속에 어둠의 공격을 받아온 부분을 먼저 찾으세요. 이게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어둠의 공격을 받았으니까 악한 거죠.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어떤 습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성격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삶의 패턴 혹은 관점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 하는 거.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악한 거다. 예를 들어서 악한 거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는 엄청난 죄예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거룩한 데 거하시지 악한 데는 거하시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태를 갖고 있다면 마지막 부흥의 때에 여러분이 그 부흥의 때에 쓰임 받는 도구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적어도 그 부분 한 것을 갖고 있는 거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 쓰임 못 받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걸 먼저 찾으세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세요. 이거를 우리가 쉽게 말할 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헌신. 헌신은 거창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헌신을 거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헌신? 나를 통째로 드리는 거니까 내가 거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네?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헌신이 맞아요. 말은 맞는데
여러분, 헌신을 그렇게 이해하면 헌신하기 힘들어져요. 그럼 다 버려야 된대. 싹다 버려야 된다. 그럼 못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헌신은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영역에 어둠의 공격을 받아온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죠. 다는 아닐지라도 그 어둠의 공격을 받은 부분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이라고 그러죠. 재물. 그걸 재물이라고 해요. 산 재물로 드리라. 붙으셨죠? 로마서 12장에. 그거예요. 이제 그렇게 올려드리시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꿔버려요. 원래는 그게 안 좋은 거였는데, 나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였는데? 나 이거 안 좋은 습관이었는데?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버렸어. 이야, 진짜 기가 막히네. 이렇게 돼요. 그리스어로, 마치 그리스어로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유대인들을 사상을 말살시키고 그것을 파괴하려고 했던 그리스 문명이 했던 것처럼. 근데 그걸 오히려 하나님 거꾸로 그리스어로 성경을 써가지고 신약 성경을 써서 그걸로 전 세계를 퍼뜨려 버렸잖아. 그 당시에 공용어예요. 그리스어. 헬라어. 코이네 헬라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리스어. 그걸로요. 전 세계를 퍼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이 다 그리스어를 그때는 공부를 하는 영어처럼 똑같이 그래요. 지금은 영어 공부하잖아요. 영어로 전 세계 성경을 퍼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해되시죠? 아, 하나님이 이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구나.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제 다른 건다 까먹어도 하나 기억해야 될건 뭐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상호간의 법칙 배웠죠. 그죠? 상호간의 법칙. 이스라엘에게 하는 대로 받는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네가 축복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너도 저주받아.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이게 상호간의 법칙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요,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이다.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예. 우리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받아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적용,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적용하면. 그래서 거꾸로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 축복받을까 안 받을까? 축복을 받는 거죠. 왜? 내가 바로 축복의 통로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열방이 너를 통하여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하면 이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이제 뭘 느끼냐면 항상 제가 뭐 중국 선교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그 지역을 가면 저는 항상 그게 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공부를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미 공부를 했죠. 한국에서부터 공부를 하고 이제 왔는데, 터키 사람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보니까요,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일단 제가 느끼는 건, 아,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다만,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예수님을 모르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그것만 알면 달라지겠구나. 그걸 느껴야죠. 그리고요, 훨씬 순수해요. 제가 볼 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코리안들보다 훨씬 착해요. 제가 볼 때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진짜 착해요. 순수해요. 우리가 이렇게 물건 사러 다니면서 사람들을 접촉해, 최근에 이제 요 일주일 사이에 막 접촉을 하고 많이 접촉을 했거든요, 우리가.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갔으니까,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이랬겠지만, 우리는요, 요 일주일이
몇십 년된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에. 근데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음식도 먹고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터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요. 사람들이. 순수하고 착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들을 사랑해야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는데 그냥 참 좋아 보여요. 제가 처음에 중국에 들어갔을 때 그랬거든요. 너무 좋아 보여요,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우리 팀들도 그럴 거예요. 여기 지금 같이 계신 우리 팀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안에 삶 속에 있는 악한 부분이 뭔지, 에? 악한 부분이 뭔지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했잖아요. 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악한 부분을 평생 품고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축복을 못 받아요. 왜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니까. 그죠?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랬지, 악을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이 일한다고는 안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악을 선으로 바꿔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질병이 있다. 그럼 그 질병을 그대로 놔두고 너는 아파서 이놈아 아파서 그냥 그대로 죽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어떤 형태로든 고쳐주셔요, 질병을. 혹시 이 시간에 질병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이 그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질병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려고. 그다음에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시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치시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러면 고치고 나면은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아니, 고쳤으니까 나 그냥 좋아. 오늘부터 이제 세상으로 나갈 거야. 이거예요? 아니죠. 악을 선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걸 선하게 쓰려고 그걸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태도, 자세는, 하나님, 그럼 제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헌신하는 거죠, 헌신. 하나님이 저 질병 고쳐주셨으니까 저는 저 몸, 적어도 이 몸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쓰십시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질병 걸리신 분 대답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적어도 그 몸은 하나님이 고쳐줬으니까 하나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걸 알거든요. 제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아, 내 몸을 고쳐서 다시 쓰려고 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알아요. 이 몸이 하나님 거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저는 드리려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어떤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올려드려요. 아멘이죠. 네. 그게 오늘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자, 김아무개 너. 김온유가 여기 와 있을 거야, 아마 내가 알기로는. 여기 온유 엄마가 여기 앉아 있는데. 네. 김온유, 너는 내가 너를 쓸 거야. 그거죠, 이제. 예를 들면. 그러면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너 오늘부터 기억해야 돼. 온유, 너는 기억해.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기억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온유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아,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호간의 법칙. 배웠죠? 이스라엘에게 하는 대로 받는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은 그대로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또 나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도와주면요, 그 사람들이 날 도와주는 거예요. 상호간의 법칙. 그게 적용되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터키를 사랑하면 터키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터키를 싫어하고, 이 사람들 나쁜 놈들이야 이러면 터키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터키 오시는 분들은 사상을 개조해 갖고 오세요. 나는 터키를 사랑한다. 이렇게 바꿔 갖고 오세요. 난 터키 싫어. 오지 마세요. 그런 분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오면 공항에서부터 짜증나잖아. 아, 이 인간들은 왜 이래. 이렇게 하니. 네. 우리 공항에서 차를 예약을 했는데 기사가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왜안 왔어 막 이랬는데 뭐 저는 괜찮더라고요. 좋아 뭐이 사람들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더 짜증이 나잖아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고 와야 돼 보실 때는. 자, 오늘 말씀 이제 진짜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또 어둠의 공격을 받아온 부분, 이 부분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그 찬양팀 올라와서 지금 계시죠? 예, 계시면은 찬양팀들이 좀 반주를 준비해 주시고, 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잠깐 좀 짧게 한 2, 3분 정도만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네, 우리가 함께, 내 안에 있는 악의 어둠의 공격을 받아온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오늘 이제 배웠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배웠잖아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도록 내가 그것을 내어드려야 되겠다. 네.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여러분 그 앉은 자리에서 거기서 여러분이 고개 숙이시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잠깐 주님 앞에 이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